왔는데요. 소리가 꽤 크네요. 와, 근데 이게 딸 때마다 이게 똑! 똑! 소리가 나요. 와, 우와! 이 소리가 진짜 경쾌하네요. 아, 싱싱한 맛. 그러니까 네. 이 똑 소리가 나 싱싱해요. 나 싱싱해요. 이런 소리인 거죠? 아, 그렇죠. 제가 수확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. 네, 잘 보셨습니다. 이 방울 양배추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여기 보시는 이 보랏빛 띠는 종자는 빨리 수확하는 초생 종자이고요. 아직도 이렇게 초록빛 띠는 이 종자는 조금 늦게 수확하는 만생 종자입니다. 그럼 종자가 다르니까 맛도 다르지 않을까요? 아, 맛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. 다만 이 초생 종자를 이렇게 반 갈라보시면 이렇게 보랏빛이 약간 띠는 안토시안이 들어있습니다. 우와, 정말 약간 살짝 보랏빛이 감돌아요. 네네네. 이게 자르셨으니까. 네, 드셔보세요. 먹어도 될까요? 네네네. 한 입에 쏙 아삭아삭 씹히더라고요. 맛있죠? 보통 양배추보다 물기는 더 적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진짜 달고 뭔가 꽉 찬 맛이에요. 맛있죠? 아, 그런데 이 조생이나 만생이나 똑같이 특히 우리 몸에 고지혈에 좋은 성분이 정말 듬뿍 들어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네네. 고지혈증이요? 저 고지혈증 많이 먹어요. 많이 드세요. 4년 전 고향인 해남으로 귀농한 진용호 씨. 처음엔 실패도 맛보았지만 많은 노력 끝에 방울 양배추가 어느덧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방울 양배추를 따고 있는데도 진짜 신기하고 생소해요. 어떻게 이 채소를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? 아, 제가 이제 한 4년 전에 귀농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작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해남에 내려와서 기왕이면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보다는 좀 앞으로 유망 있는 그런 작물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 방울 양배추를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됐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해남은 이렇게 해풍이 불고 또 이렇게 황토에서 자다 보니까 훨씬 또 우수한 품질을 또 생산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방울 양배추는 채소계의 유망주, 아버님은 농사계의 유망주. 감사합니다.